현대차 그룹이 CES 2022에서 미래 로보틱스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보틱스에 메타버스를 결합한 신개념 모빌리티를 통해서 인간과 사물의 이동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차는 그 일환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등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성주환 기자입니다. 로봇계 스팟이 화성에서 지표면을 스캔합니다. 수집된 영상과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지구의 메타버스 플랫폼과 만납니다. 화성에 가지 않고도 화성의 울퉁불퉁한 지표면과 토양, 날씨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로보틱스에 메타버스를 결합시킨 메타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개념의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결함으로써 인류의 이동 범위를 가상 공간까지 넓히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인수를 완료한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과 함께 CES 무대에 등장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로보틱스는 더 이상 머나먼 꿈이 아닌 현실이라며 구체화된 미래 로보틱스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Our mobility solutions will be expanded into what we call meta mobility. This is not only for providing freedom, this movement in the physical world, but also for moving us to a new reality within the metaverse. 하반신이 불편해 휠체어에만 의지하던 환자가 로봇의 도움으로 일어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로봇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는 등의 지금까지 구현되거나 예상했던 로봇의 활용성이 메타버스를 만나 확장되는 겁니다. 현대차는 이를 산업 현장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메타버스에 실제와 같은 쌍둥이 공장을 구축하고 로봇을 포함한 모든 기기와 장비들을 연결시키면 사용자는 가상 공간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공장을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 같은 스마트 팩토리 구상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CES에서 미래 로보틱스 비전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 공간을 마련한 현대차 그룹이 기존 완성차 회사라는 글로벌 시장의 고정관념을 깨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